네, 음악은 따로 불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비틀즈 곡들이 재즈로 연주된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좋아하는 곡 세 곡을 오늘 골라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블랙버드라는 곡이에요. 블랙버드. 68년 화이트 앨범. 네, 더블 두 장짜리죠. 화이트 예. 앨범. 이 화이트 앨범은 참 그 기억이 새로운 게 이게 라이센스로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그렇죠. 응? 예, 그때 응, 나오자마자 그거 샀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CD인데 하얀색에 검은 글씨로 화이트 앨범 이렇게 딱 써져 있잖아요. 아주 아무것도 없이. 아, 그걸 갖다 이렇게 잡고선 두근두근거리는데 왜 두근두근거렸느냐? 이 블랙볼트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비틀즈를 갖다가 제 손이 누이 8살 위 누이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음악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윗세대의 음악들을 갖다가 제가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 누이가 그렇게 들었던 게 I Wanna Hold Your Hand, 뭐 오브라디 오브라다 사실 네. 이런 곡들이에요. 우리 그 그렇죠. 먼저 들었었던 게 네. 그리고 좀 더 와서 뭐 미쉐리니, 앤다일러버니, 뭐 예스터데이 이런 건 더 뒤고 레디비드 저 뒷거고 그렇죠. 앞세대 건 그렇게 좀 락큰롤 성향이 강한 빠른 곡들 뭐 이런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비틀즈 많이 들으니까 뭐 비틀즈 하고선 그냥 생각 없이 들었는데 이 블랙버드를 갖다가 처음 들었는데 비틀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비틀즈 음악이랑은 전혀 달랐었으니까 네. 이게 엄청난 충격을 사실 받았어요. 그때 그 감성 여기 달 때 가사도 잘 몰랐죠. 근데 통기타 사운드야. 그 어려서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이게 통기타 노래 같은 거야. 그리고 깜짝 놀랄 거예요. 비틀즈 그냥 추상적으로 비틀즈 하다가 이 음악을 들으면. 근데 이제 이 음악을 브래드 멜다우 연주로 그렇죠. 들은 거예요. 브래드 멜다우의 The Art of the Trio Volume 1. 96년에 녹음해서 97년에 나온 건데 저도 브래드 멜다우를 처음 나왔을 때 이 앨범 다음 앨범인가부터 사기 시작해서 역으로 이 앨범을 사고 이 1, 2집은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브래드 멜다우가 블랙버드라는 곡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이게 이제 96년도에 연주를 한 건데 2015년도에 브래드 멜다우가 자기 혼자 개인 솔로로만 라이브한 것들을 모아서 10 Years 솔로 라이브라는 앨범을 냈는데 거기에도 2011년에 라이브로 공연에서 연주한 이 블랙버드 그러니까 베이스랑 드럼이 없고 피아노로만 하는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한번 개인적으로 두 곡을 들어봤는데 26살 브래드 멜다우의 해석으로 듣는 블랙버드 잔잔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파문이 있는 그런 연주죠. 되게 좋아해요. 이 블랙버드를 갖다가 폴 맥카트니가 뭐 다 했어요. 작사 작곡 연주까지 다 했는데 이 블랙버드가 이게 검은 짓박이 그 우리 이름으로는 검은 짓박이를 갖다 영국 미국 영국에서 블랙버드라고 그러는데 브래드 멜다우 연주를 더 이렇게 재미나게 들으려면 오리지널을 사실 그렇죠.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리지널 보면 이렇게 톡톡 메트로놈 소리 같은 게 나요. 이렇게 계속. 근데 그게 메트로놈 소리가 아니고 폴 맥카트니가 발로 박자 맞추는 소리. 발로. 아, 녹음할 때 그거 다 들어갔고. 그거 다 들어갔어.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그러니까 브래드 멜다우가 내가 그 충격적으로 들었던 이유가 있더라고. 브래드 멜다우도 클래식이랑 굉장히 이렇게 좀 그렇죠. 깊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어려서는 그걸 했었으니까. 근데 이 곡이 바흐의 클래식 곡에서 따왔대 영감을. 예. 그래갖고선 이렇게 들어본 그 정서가 락의 정서가 아니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부드럽고 좀 깊은 게 또 하나 이 블랙버드는 그 그냥 블랙버드 제목이 얘기하듯이 그 사실은 그 쓰게 된 거는 그 미국 흑인 운동 흑인들의 그 민권 운동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아 비틀즈가 비틀즈가 폴 맥카트니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린다 맥카트니랑 처음 만난 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공연을 했대 조그만 공연을
그때 처음 연주했었던 곡이다. 뭐 하여튼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은 곡이에요. 처음 듣네요. 응. 13장밖에 없어요. 정규 앨범 비틀즈. 그 13장 중에서 꼽으라고 그러면 열 손가락 안에 꼭 꼽혀야 되는 곡. 자,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곡은 노르웨이즌 우드, 노르웨이 숲이라는 네. 곡이에요. 이게 똑같은 동명의 제목의 소설인데 그게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네. 이게 원래 이름이 노르웨이즌 우드. 그래갖고선 뭐 무라카미 하루키가 비틀즈 이 곡을 갖다가 영감을 받아서 소설을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 얘기로는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한 바 있고. 이게 비틀즈 앨범 중에는 아주 그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앨범이기도 하고 65년도 앨범이죠. 그리고 네. 이게 팝의 영향을 정말 지대하게 그러니까 사이키델릭 사운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뭐 사실 이런 거는 이 앨범이 있었기에 그렇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팝을 갖다 주도한 게 비틀즈였는데 러브 소울 이 앨범이 기폭제가 됐다는 무라카미 하루키는 노르웨이지안 우드를 노르웨이 숲으로 해석을 했는데 오역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비틀즈 노래에서는 노르웨이 가구, 우드가 가구를 뜻하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걸 숲으로 이렇게 해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가사를 보면 또 무라카미 하루키가 받아들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가사 내용이 그거거든요. 어떤 여자를 처음 내가 만났어. 근데 아, 그 여자가 보기엔 어떤 남자를 처음 만났다고 할 수 있겠지. 이러면서 그 여자가 집으로 초대해서 가서 앉으라고 해서 앉으니까 의자도 없었어. 그래서 양탄자에 앉아서 와인을 마시고 잠자리로 들어가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혼자고. 혼자지. 해서 이렇게 그 하룻밤에 그 이런 얘기가 내용이 그렇게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남녀가 만나갖고서 하루 지낸 얘기구나 하는. 그 짧은 얘기 같은데도 그 멜로디와 정갈한 그 가사가 묘한 그 뉘앙스를 줘요. 곡도 짧아요 이거는. 아까 앞에 소개했었던 블랙볼드도 짧고 이 노리존 우드도 정말 짧은 곡이에요. 이게 3분이 안 돼요. 2분 몇 초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짧은 곡이지만 젊음의 그 순수함 아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이 노리존 우드에서는. 그래서 이 곡을 갖다가 허벤콕이 연주를 한 게 있어요. 이게 허벤콕의 40번째 앨범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뉴 스탠다드예요. 앨범 제목이. 그러니까 뉴 스탠다드. 그러니까 락이니 포크 곡들만 모아 가지고선 재즈 연주한 거예요. 허벤콕이 연주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곡인데 그러니까 팝팬으로서 허벤콕 앨범 중에서는 참 이렇게 꼽아야 되는 저도 이 앨범도 역시 아까 브래드 멜다우 앨범 같이 나올 당시에 CD로 샀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다시 어쿠스틱 재즈를 하는 허비 앤콕을 나이 좀 지긋이 먹고 함께하는 사이드맨들이 장난이 아니죠. 테너 색소폰의 마이클 브레커, 기타의 존 스코필드 이 곡에서 존 스코필드 기타 아주 좋은데 베이스의 데이브 홀랜드, 드럼의 잭 드조넷 뭐 엄청나죠. 그래서 이 앨범 속에 노르웨이지안 우드는 요번에 자세히 들으니까 역시 허비 앤콕은 이런 어쿠스틱 재즈 할 때가 더 좋구나 하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예. 너 비틀즈 노래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늘 최고로 꼽는 곡 정해져 있진 않아요. 어느 때 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는데 제가 너 비틀즈 음악 뭐 제일 좋아하니?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꼽았던 곡이야. 뭐냐면 In My Life. 존 레논 곡이죠. 예. 이게 존 레논이 그 자기 그 인생을 그러니까 존 레논이 작곡도 많이 하고 작사도 많이 했어요. 폴 맥카트니랑 같이. 근데 존 레논이 주도하에 첫 자기 얘기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20대 때 만든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먹어 가면 갈수록 이 노래가 더 착착 와서 달라붙어요. 예. 어려서도 좋아했어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이 노래는 더 듣게 돼. 더 좋아하게. 그 존 레논이 그때까지 자기가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이나 장소 뭐 이런 거 쭉 얘기하면서 그거보다 널 더 좋아해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원래는 이게 다 지명이 있었대요. 예, 예. 첫 가사에서. 되게 구체적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좀 바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 예. 아주 일상적인 표현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렇게 보면서 골목골목 보면서 저 골목도 저 골목이 그랬어. 저 가게는 그랬었지. 아, 저 건물은 그랬었지 하고 이렇게 이렇게 추억하는 거에 하면서 그것보다도 내 인생에서 너를 더 사랑해. 그 모든 것들을 잊을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을 좋아하지만 정말 시적이에요 가사가. 그 한번 이렇게 가사를 갖다 흘리면은 아 하고 이게 저절로 그 나도 그 추억 뭐 이렇게 옛일 끄집어내게 되고 옛사람 떠올리게 되고 노래 멜로디가 그렇게 만들어요. 이 노래 In My Life 멜로디가. 특히 이런 고전들은 가사 내용을 알고 들으면 확실히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그러기 힘든데 그냥 노래 듣기 바쁜데 정말 그렇죠. 네. 이 노래를 갖다가 이제 스파이로 자이라가 연주를 했어요. In My Life는 이렇게 들으면 맨 처음에 스파이로 자이라가 이게 맞나? 할 정도로 스파이로 자이라 자기네들 색깔은 이렇게 뺀 것 같아. 그리고 네. 그냥 In My Life에 충실하게 연주를 정식 이름은 비틀즈 트리뷰트 온 올스타 재즈 셀러브레이션 이 앨범인데 이거는 GRP에서 여러 아티스트들 모아서 나온 그냥 기획 앨범이죠. 기획 앨범이죠. 예. 근데 이제 스파이로자 자이라의 In My Life는 아주 좋은 해석이에요. 아주 아름다우게 연주를 했어요. 갑자기 그냥 비틀즈 생각이 나가지고 그 좋은 연주들이 같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비틀즈 베스트 3 비틀즈 곡 또 조코, 브래드 멜다우, 버비 앤콕, 스파이로 자이라 이 세 연주도 정말 퍼펙트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